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갖고 나온 게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진짜 엄청난 인기차죠. 캘리그라피 등급에다가 이 차 가격만 옵션 거의 다 들어가서 5,224만원 사륜만 빠졌어요. 또 요 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2.5 가솔린 모델인데 블랙에다가, 근데 요거 좀 가성비 4,300만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를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냐, 아니면 난 빨리 받고 싶어 그냥 가솔린 질러버릴 거냐. 오늘 요 가솔린 차량에 또 엄청난 미녀 차주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벌써 기대되시죠? 벌써 뒤로 가기 누르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등장하고 일단 환호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차주님과 함께 또 요 차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차주분이 내리십니다. 진짜 산타페를 산 여성 차주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좀 또 샤이하신 분이구나. 아, 반갑습니다. 저희 그 5%밖에 안 되는 여성 구독자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그 뒤통수가 이쁘다고 하셨죠? 네.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잿벌님 구독자인 이름은 심솔입니다. 어서 좀 많이 뵌 것 같기도 하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죠? 네. 그냥 일반인이시죠? 일반인이고요. 네. 요 차 차주님이시고? 제가 산타페의 오너인데 요 이름이 있거든요. 네, 뭔데요? 네, 올라프예요. 올라프를 좀 닮으셔서. 혹시 이 차는 그러면은 2.5 가솔린으로 사신 거잖아요. 맞아요. 뽑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게 한 달 넘었어요. 뜨끈뜨끈하겠구나. 완전 뜨거. 오케이, 알았어. 네. 사실 저는 하이브리드를 뽑고 싶었었는데 이게 1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얘는 안 되고 얘를 뽑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빨리 받는 가솔린을 살고 싶은지, 좀 오래 기다려도 진짜 이게 판매량 1위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이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은 고민이 많거든요. 가격이 옵션 넣어서 4,300만원. 맞아요. 옵션 제가 4개 넣었고 디자인 플러스 원까지 넣어서 4,300이고요. 네. 원래 이 프레스티지가 3,700만원대. 납입금 얼마 내셨어요? 초반에 600 정도? 600 정도? 네. 그러면은 몇 개월? 60개월. 저 카푸합니까? 60개월 통과긴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60개월이라고 다 카푸어가 그냥 1단계 통과예요. 그냥 진짜요? 1단계 통과지 무슨 60개월 뭐 하면은 무슨 그건 뭐 카푸어네. 나도 카푸어 아니냐. 저는 잿벌님 엄청나게 팬이니까 저도 카푸어가 될 수 있지 알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카푸어라고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얘기를 더 들어보고. 그럼 이거 월 납입금이 어떻게 되는데요? 월 납입금이 60개월이어서 60만원대 정도 나오거든요. 60만원대? 네. 근데 제가 60만원 내기가 조금 힘든 게 인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유리비도 많이 들고 뭐 보험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왜 울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왜 울라 그래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살입니다. 33이면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그 운전면허를 딴지 별로 안 돼서 한 150 정도 나오더라고요. 월 환산하면 한 12만원 정도 대충 돈 나가고 60한 72만원. 네. 그러면 요거 뽑고 기름값은 얼마 났어요? 20만원 정도. 차로만 거의 한 달에 90 정도가 나가네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카푸어가 되려면은 한 달에 한 120에서 150 벌어야 되거든요. 최저임금 받고 알바만 해도 그거를 못 버시는 거구나 현재.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잿벌님이 가져오신 차량이 이게 풀옵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릴을 더 좋아하거든요. 앞차가 뭔가 이 닥친 느낌의 그 오프로드 느낌 있잖아요. 살짝 옛날 디스커버리 4라든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각진 느낌도 진짜 나쁘진 않거든요. 맞아요. 약간 네모 약간 와, 네모 이런 느낌. 포즈 막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어쨌든 근데 요 각진 느낌이랑 이런 게 산타페랑 어울리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약간 아빠차 느낌 나요. 방충마 에디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같아도 일단은 요 그릴도 나쁘지는 않다. 맞아요. 근데 산타페를 솔직히 타면서 요 그릴이나 요 그릴이나 전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그냥 차체가 약간 네모 한 느낌. 이거 많이 봤거든요. 엠블럼이 블랙으로 들어가네요. 이거 블랙잉크예요? 블랙잉크 같아 보이죠? 네. 이게 4만원. 제가 직접 다이를 한 거거든요. 직접으로? 네네. 깔끔하게 되게 잘 됐다. 그쵸. 여기 플라스틱 들어가 있네 다. 맞아요. 플라스틱 들어가 있어요. 네. 뭔가 좀 더 살짝 싼마이 느낌이 나는 게 있고 여기 뭔가 좀 고급 느낌이 좀 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잿벌님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블랙이어서 요런 싼마이 플라스틱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흰색이다 그러면 진짜 플라스틱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좀 블랙으로 해서
그래서 맞아요. 일부러 그래서 블랙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이걸 추천을 했던 게 뭐냐면은 산타페를 이왕 살 거면은 네. 어디서 이도희 씨와 욕먹지 않고 솔직히 현기차 올리면 일단 악플 달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4천만 원대 이걸 뽑으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 어후. 근데 4,300 정도면은 이 차랑도 지금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니까요. 근데 요 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브리드라서 세제 혜택 받고 친환경 혜택 받고 연비 잘 나오고 맞아요. 내가 이 차를 한 2년만 정도만 탈 거다. 그럼 이게 낫네. 그쵸. 네, 좀 가성비적이고 이게 오면서 보니까 연비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막 타고 와도 13, 14 나오더라고요. 저는 11. 이밖에 차이 안 나네. 아 그러네. 살짝 좀 훅하네 갑자기. 빨리 그냥 받으실 거면은 네. 이게 저는 더 추천. 왜냐하면 2년 운전하고 8명. 아 바로? 감가 많이 안 돼요? 비싼 차 알잖아요. 아, 알죠 알죠. 죄송해요. 18인치. 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친환경 혜택 받으려면은 연비가 14.3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18인치 선택할 수밖에 없죠. 네. 솔직히 근데 좀 못생기고 저렇게 타이어가 두꺼웠나? 이런 차체가 원래 작은 휠도 좀 잘 어울리기 만면인데 네. 얘는 휠도 그렇게 이쁘진 않아서 막 어울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진짜 기본 휠 같아요. 아, 이거에 전륜을 선택해야만 또 연비 때문에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친환경 차 혜택까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뽑아서 이걸로 튜닝하신 분들이 많아요. 중식당 칼휠이라 그래가지고 네. 요게 근데 재벌님 제가 큰 돈을 주고 네. 이게 디자인 플러스 원을 선택해야지만 요 휠이랑 실내 컬러를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256만원인가 257만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건 써야 된다 하고 제가 고른 거예요. 아, 네. 요 휠이 저는 산타페 중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스티로폼 휠 들어간 거. 아, 스티로폼 캘리퍼 들어간 거 제가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얘도 들어갔는데 그래도 휠이 다 가려주네. 뭐야? 만약에 요거를 뽑으신 분들은 저 모카에서도 봤는데 요 휠로 튜닝하더라고요. 솔직히 요거 사신 분들은 저 같으면 요걸 사서 요 휠로 튜닝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플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 클래딩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 살짝 후라스틱 느낌? 근데 너무 후라스틱인데 이거는 딱 도심형 느낌에다가 아 그렇죠. 얘는 좀 이제 진짜 오프로드를 좀 가고 싶게 만들었고 얘는 이제 완전히 그냥 너무 도심형 같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차이는 아니고 이제 등급 차이예요. 맞아. 얘는 프레스티지니까 여러분 텔레그래피 그러면 다 이런 이제 하이그로시로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진짜 고민을 했었거든요. 진짜. 뭐야 이거 무슨 몇 년도야 이게 버튼식 그니깐요. 이거 2023년인데 이게 뭐냐고요. 아, 근데 장점이 있어요. 뭐야? 디자인적으로는 별로거든요. 열고 닫고 이거 누르면 그냥 딱 열렸다 닫았다 알잖아요. 아. 한 번씩 가가지고 아시죠 이거 이거. 만약에 장갑 끼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벗고 그래서 어떨 땐 이게 낫기도 한데 요거 이제 그럼 디지털 키 2 옵션 안 넣은 거네요. 그게 99만 원이었어요. 근데 네.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뭔데요 짜증나는 게 진짜 짜증나요. 진짜 보스 사운드인가? 그게 네. 묶여 있었어요. 아. 이게 묶여 있으니까 아, 나는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캘리그라피 가지. 아, 점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러면서 이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키 2 옵션 있으면은 핸드폰만 갖고도 문 열리고 닫고 다 하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멀어지면 또 문 잠기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요 실내 되게 잘 골랐다. 이게 피칸 브라운. 여기까지 또 이렇게 네. 피칸 브라운 컬러니까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여기 우드. 근데 투싼은 이 트레이가 생겼잖아요. 아. 근데 여기가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산타페는 그거보다 형이니까 아, 이런 그쵸. 고급스럽게 이런 커버를 넣어준 거죠. 뚜껑을 닫으면 확실히 좀 고급져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또 살균 되지 않아요? 안에 손으면? 맞아요. 이거 아마 빠졌을 거예요. 아 이건 빠졌고 그냥 공간만? 네네, 맞아요. 아, 네. 요 공간이 뚜껑이 있고 없고가 고급감 차이가 확 나긴 하네요. 아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씨.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네. 아, 제일 별로인 게 뭐냐면 요거 실내 위에 천장이 너무 밝으면은 네. 고급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제 거는 약간 그 블랙 컬러 아시죠? 스웨이드. 네. 이것도 네. 똑같이 스웨이드이긴 하네요. 어제 이 차는 디지털 키 2 옵션이랑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니깐요. 근데 이것도 네. 보스는 캘리그라피여도 옵션을 추가해야 돼요. 아 그리고 재빨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네. 게 요게 또 이렇게
아, 다크한 컬러잖아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런 매트한 다크한 컬러가 들어가고, 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일반 크롬이 들어가고. 네. 어, 이거 6인승 드셨네요? 네. 왜냐면 저는 6인승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독립 시트가 진짜 미쳤어요. 아, 6인승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게 있어요. 좀 애들 키우는 집에서 이걸 사면 6인승을 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애들이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자로 누워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좋구나. 네. 근데 그것도 3열에 재우잖아요. 네, 애가 네. 외로워. 그러니까 5인승이나 7인승을 좀 많이 고르는데, 그리고 3열 들어가는데도 요 사이가 넓어가지고 같은 성인 남자도 쉽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원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누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가요. 어. 차량도 그 캘리그래피인데도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갔잖아요. 아, 네네. 이거는 옵션을 또 추가해야 되거든요. 아, 캘리그래피 가도 기본이 아니에요? 네, 기본 아니에요. 근데 산타페는 이거 무조건 추가하셔야 돼요. 아, 왜요? 왜냐면 이 차가 넓기 때문에 이게 좀 있어줘야지 개방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아, 그 중고 감가 같은 경우도요. 썬루프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캠핑 가야죠. 이거 샀으면. 그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네. 안 열리잖아요. 여기 네. 뒤에는. 네. 그래서 커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아, 어, 되게 일반인 치고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장난 아니다. 웅변하고 다녔어요? 대망의 뒷모습인데 이거 산타페는 뒷모습을 진짜 욕을 많이 먹거든요. 아, 저 지금도 속으로 좀 욕하고 있는데, 아, 솔직히 산타페 뒷모습은요 밝은색 사야겠다. 불씨랑 이런 게 다 블랙 처리가 됐네요. 요것도 4만원, 요게 한 6만원. 올 블랙처럼 꾸미기 위해서? 맞아요. 아, 근데 이게 훨씬 낫다. 네. 등을 다 다셨네요, 이렇게? 네네, 이거 힘들었어요. 와, 아, 이게 빨대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 엄청 저렴해요. 아, 얼마예요? 이거? 이거 19,000원이요. 아, 이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하겠다. 그쵸. 네. 그리고 여기가 조금 깜깜하잖아요. 네. 밤에. 네. 그럼 이게 환하니까는 막 짐 싣기도 편하고. 아, 아, 근데 우리 여성 구독자님이 되게 진짜 열정적이시다. 뛰어봐봐요. 어, 지금 키가 190 정도 되시는데. 아, 야! 제가 사실 170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앉았을 때 제 키를 책임져주는 차가 펠리세이드도 안 돼요. 이렇게 봐봐요. 앉았잖아요. 아, 좋다, 이거. 근데 캠핑으로 이거 이 차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어, 진짜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커플도 여기 두 개 있죠. 그 뒤에도 이렇게 바람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간식 빼먹으려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 맞아. 그거 뒤로도 열리잖아요. 네. 아, 이게 차박 매트 같은 거 안 깔면 이제 이런 느낌. 진짜 근데 블랙은 아니다. 아, 그쵸. 진짜 어. 새삼 또 느끼네요. 근데 그냥 이런 블랙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와, 정말 애들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요. 어. 이런 색깔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공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여기 살짝 있네요. 아,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아, 이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아, 배터리가 네. 있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제 거는 배기구가 그래도 한쪽에는 있거든요. 아, 그쵸. 얘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배기구가 아예 없는 아예 모습이고. 없네. 네네. 전기차예요? 설마? 그쵸, 이제 살짝 반전기차? 아, 전기차구나. 네. 내가 근데,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배기구 있는 게 더 별로거든요. 하나 있는 거? 있을 거면 한 두 개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아, 그러니까요. 약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율 안 맞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만 있으면 그냥 없애버려, 그냥. 아,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하이그로시로 살짝 튜닝이나 랩핑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저 할 거예요. 아, 그쵸. 왜냐면은, 여러분, 산타페는 확실히 밝은색 했을 때 뒷모습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 그리고 밟아서 그냥 가볼게요. 네. 아, 조금 더 묵직하다.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 차 무게가 무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네. 받쳐주는 게 있는 거구나. 가솔린보다 좀 이렇게 출렁이는 느낌은 좀 적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길은 비슷한데 이제 요철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얘가 좀 더 자극이 많이 와요. 근데 이 배터리에서 모터로 갈 때 그 이질감은 진짜 없는 거 같아요. 네, 없어요. 어.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저 배터리랑 엔진 개입 저 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네.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 자꾸 배터리로만 다니고 싶어서 어어. 내가 발끝을 자꾸 조절을 하게 돼. 그니까 네. 지금 주유가 거의 아, 저 출발할 때 찍었는데 와. 주행 가는 거리가 900km 때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 보잖아요. 네. 나 진짜 무슨 디젤 타는 줄 알았잖아요. 요 산타페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뒷좌석 승차감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요철이 안 좋은 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차체가 높고 롤링이 심해가지고 요 흔들리는 거 있죠. 네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GV80 그거랑 비교했을 땐 어때요? 아, GV80이요? 네. 어, 저희 건 21년식이잖아요. 아. 가장 승차감 안 좋을 때 거거든요. 아. 네. 못진 개찐이다. 제 거 그 반자율 중 했을 때요. 네. 제가 장거리 운전했을 때 솔직히 저는 테슬라를 탔던 사람이어서 네.
조금 실망했어요. 왜요? 이 코너 돌 때 못 잡아줘요. 테슬라 탔던 사람들은 그냥 모든 차를 실망하더라고요. 오토파일럿 쓰던 분들은 어떤 반자율 주행도 쓰면 안 돼. 네, 그거는 너무 심해. 돼. 반자율 주행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무섭거나 이러진 않죠? 안 무서워요. 하이브리드에 좀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오히려 반자율 주행을 쓸 때 엔진 개입이 많아지면서 연비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거의 그냥 엔진이네.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모터가 좀 많이 갔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엔진 개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대씩 채주면 되는데 여기 옆에가 너무 붙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지금 살짝 쫄이에요, 쫄? 네, 지금 좀 그래도 쫄이에요. 잘 지켜서 간다, 그죠? 네. 15가 넘었었잖아요. 14.9에요. 네, 그런데 이거 이제 반자율 주행을 쓰니까 바로 연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네. 근데 확실히 전정식이 진짜 좋은 게 감압실 살짝 테슬라. 톡톡 흔들어줘야죠. 아니요. 테슬라 요즘은 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돼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팔 아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탁 한 번만 치면 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 단점 있어요. 블랙 하이그로시요. 네. 짐은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우디 타잖아요. 네. 포기하면 빨라요. 애초에 깨끗한 화면을 못 본 상태라.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떻게 깨끗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편해요. 지문으로 다 덮어버리면은. 그래서 내 눈이 흐린 건지 날씨가 흐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HUD. 네네.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일단 크고 저는 HUD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HUD를 넣은 게 이 차급에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드 변경이 에코하고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장점이 에코 모드로만 다녀도 왜냐면 전기가 개입해 주니까 답답함이 좀 적거든요. 네. 근데 스포츠로 한번 바꿔놓고 좀 달려야죠.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풀악셀. 오씨, 이거 잘 나가네. 내 거보다 훨씬 잘 나가네. 아, 진짜요? 그 느낌이 확 와요? 네, 왜냐면 1.6 하이브리드니까 얼마나 1.6이니까 하겠어 이랬는데 아니네. 얘도 통합마력이 그래서 전기를 모터랑 합쳐서 235마력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써도 이게 진짜 패밀리카인 게 뭐냐면요. 네. 저 편안해요. 아, 진짜요? 네, 움직임이 없어요. 방금 스포츠 모드 쓴 거야가 아니고요. 차가 꽤 시끄러워졌네 느낌? 아, 진짜? 뒷좌석에서는 그냥 편안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조금 다르게 느껴진 게 또 있어요. 뭐요? 그 2.5는 이 핸들이 너무 가볍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단단해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게 원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플랜 연비가 14로 내려갔네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스포츠 모드도 먹고 지려 밟고 지금 막 난리 발광을 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비 14래요 그냥. 아, 그러면 그럼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충 막 밟고 다녀도 이 정도 연비 나오니까 하이브리드가 갑인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저는 산타페 이 듀얼 무선 충전 패드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무선 충전 패드는 잘 안 되긴 하잖아요. 얘 잘 돼요. 근데 산타페는 아니에요. 이거 왜요? 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딱 놔뒀어요. 네. 운전하다가 이젠 도착해가지고 내렸는데 얘가 충전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이 잘 안 돼요. 아, 잘 막 미끄러지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게 이 브레이크 감도가 너무 별로예요. 너무 세서 제가 진짜 살짝 밟았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탔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살짝 밟았는데도 훅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민망했다니까요. 우리 또 평범한 시민 심솔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또 얘만의 다른 또 승차감이 있잖아요. 저는 승차감만 따지고 보면은 얘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구독자님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차라리 이렇게 4천만 원대로 뽑아서 월납이 한 60 정도에 뭐 기름값에 보험료에도 월 100이 안 넘게 해서 맞아. 왜냐면 산타페라는 또 이름값이 주는 또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성비 있게 뽑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무조건 다시 사라고 해도 얘는 안 사고 얘 살 것 같아요. 승차감만 따지고 보면 얘가 확실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5,200 안 사. 그 산타페가 주는 상징성은 4,000대. 거기서 딱 멈춰야 된다. 거기서 딱 멈추려면 이 프레스티지가 정답이다. 심솔님도 되게 말 잘해서 유튜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심솔님 유튜브를 시작하시면은 바로 거기 참여 한번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5%밖에 안 되는 여성 구독자분과 함께 또 촬영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안녕.